오바 삼상회의 결정을 3천만 결에 반겨 지지하였거늘 이에 방해하고 나선 자 누구였더냐? 송동위원회 열리었거늘 두 번씩 이를 깨트린 자 누구였더냐? 이들은 똑똑히 보았노라 우리 강토를 노리는 미제국주의 그들과 야판 민족 반역자의 무리 세계 민주 성벽 소련 정부는 두 나라 군대 돌아가기를 기의했거늘 끝끝내 반대한 자 누구였더냐? 피해 항장 뿌리치고 유엔의 문제 삼어 허망한 선거를 꾸민 자 누구였더냐? 이들은 낱낱이 알았노라 조국을 상치려드는 미 제국주의 인민의 원수 반동 도배의 무리 그렇다 미 제국주의는 마술을 뻗치고 매국노 이승만 김성수는 흉계를 써 우리 강토를 절반으로 쪼개고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아 남조선의 단독 정부 세우려 들지 절세의 애국자 군장군의 용도 받들어 북조선 민전은 개의하였노라 남북연석회의 역사적 모임을 오늘 우리는 자기의 오름을 가히 알기에 오늘 우리는 자기의 힘을 믿기에 저들의 흉계를 단숨에 박차고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지키려니 3천만 승리의 노랫소리 우렁차 3천만 산하의 봄빛도 가득 차 인민의 새 역사는 또 하나 엮어지노라 백산 줄기 뻗어 산수도 아름다운 조국 조선 반말년 긴긴 역사 위에 새로운 광채 드리우는 민주 건설의 북조선 낭낭문화의 발상지며 오늘의 민주 모습도 아리따고 승리의 부가도 드높은 민주 북조선의 서우평양 우리 강토의 절반 땅인 남조선에서는 조국을 상치고 인민에게 노예의 모해를 씌우려는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획책하였습니다. 이 흉계를 반대하는 전 조선 동포들은 방방곡곡에서 비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이승만 김성수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자 총궐기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다. 누가 감히 우리 민족의 핏줄기를 끊는다더냐?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그리운 민주북조선의 서울 폐양으로 달려와 역사적 회의의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세로 창연한 고구려의 성토는 실록에 아름지고 해수의 물줄기 기슬글 새맑게 씻어내려 이 나라 백성들의 슬기롭고 이로운 피의 전통 정든 모습 이연하고 해방의 봄빛 영원히 서리운 모란봉 위에 오늘 인민의 힘으로 이루어진 아담한 회장 우국 투쟁을 의논할 이날의 주인 남부임을 기다리는 듯 엄숙한 회장은 3천만 결의 자자손손 길이길이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살림을 굳게 다지는 조국의 영광을 받드는 터전입니다. 4월 19일
3천만 인민의 기대와 희망과 환호 가운데서 역사적 회의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장회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을 비롯하여 남조선 노동당 대표 허헌 선생과 박헌흥 선생도 다다랐습니다. 한나라 한시에 해방된 조국 땅이건만 남북으로 갈려 울분도 깊었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한자리에 모여 흉금을 해치고 정해를 풀게 된 대표자들은 인민의 자유 깃발 높이 펄럭이고 민주의 향기도 훈훈히 풍기는 회장들에서 조국의 뒤끓는 가슴 속에 미제국주의자와 그들의 앞잡이 잔악 무도한 반동배들의 흉악한 음모를 두들겨 부수고야 말 새로운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를 반대하는 발잔 투장으로 세계에 빛나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해방된 우리 민족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장군께서는 허헌 선생, 박헌영 선생과 더불어 정견을 교환하시는 듯 유유히 거닐고 계십니다. 장군의 일념 가운데는 오직 우리 민족과 우리들 후손의 운명을 행복되게 해쳐가시려는 열.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에 695명의 대표자들로서 가득 찬 회장은 엄숙하고도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장기어갑니다. 대표자들은 애국인민들의 정열과 투지를 신문지상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직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을 선두로 김두봉 선생, 허헌 선생, 박헌영 선생을 비롯하여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대표들의 을 받으면서 입장하시었습니다. 대표자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높으신 김일성 노인께서 역사적인 개회를 선언하시었습니다. 한 28명의 주석단이 선거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의 사회로
역사적인 첫 회의는 축사로서 시작되었습니다. 북조선 노동당을 대표하여 김두봉 선생은 우국지성으로 민족의 활로를 열으라고 호소하였으며, 남조선 노동당 허원 선생은 행동통일을 취하라고 강서하지였고, 북조선 민주당 최영건 씨는 만난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남조선 근로인민당 백남원 씨는 인민들의 희망과 결성할 것을 부르짖었으며, 북조선 청우당 김다련 씨도 자신의 결의를 표명하였고, 조선인민공화당 김원봉 씨는 양국군대 동시 철퇴를 고조하였습니다. 남조선 여성동맹 대표 유영준 씨는 망국적인 남조선 단선을 철저히 분쇄할 것을 소리 높이 외쳤으며, 각 대표의 축사가 끝난 다음 허정숙 씨로부터 12,300여 통의 축문과 43,200여 통의 축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경축하는 축하부대는 역사적 회의의 성공을 확신하면서 하완과 프랑카트를 선두로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조국 건설의 주역군인 노동자, 토지계획의 혜택으로 토지의 주인이 된 농민들, 민주학원에서 자유스럽게 공부하는 학생들,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찾은 여성들, 인종문화예술 창건에 이바지하는 예술문화이며 김일성 장군에게 상각 꽃다발을 올리었습니다. 국명자유가족학원 학생 강원식 군은 휘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철천의 원한을 품고 앞에 쓰러져 아지도 못하는 산언덕에 강기슬게 하마는 뼈를 묻었습니다. 왜 남조선에서는 우리 부모들을 학살하든 외놈의 앞잡이다시 우리 동포들을 학살합니까? 왜 우리 남조선 형제들이 일제시대에 우리 맛보게 합니까?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선생님을 대할 때 마지막 숨결까지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쓰러진 우리들의 부모를 만난 듯 합니다. 우리들이 안타깝게 바라마지 않는 조국 독립을 하루바삐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전 조선 인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남조선 노동당 위원장 허헌 선생의 서해로 만장의 절대한 환호 가운데 민족의 김일성 장군은 북조선 정치 정사적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남북조선의 제여저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한 방면으로는 이번 우리 해합이 가지는 의의는 우리 조국이 조국의 남쪽 반도를 미대국주의자들이 자기네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집합하게 되었으며, 해방 후 두 해방 우리 조국에 닥쳐온 위기가 가장 엄중한 소집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소집되는 우리는 남북조선의 정치적 정당하게 토의하고 민족 분열의 위험을 타파할 기본 대책들을 강구하여, 여러분, 그러나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는 아주 복잡하고 지극히 첨예한,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가 지극히 첨예한 일면은 이 대국주의자들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지지하여서 우리 3천만 민족을 분열하고 우리 조국의 강토를 자기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는 데 있습니다. 미대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 음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엔 조선위원단이라는 명의로서 남조선에서 거의 전민족적 정부 단독선거를 실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정치정세가 특이한 것은 반만년의 우교한 역사를 가지고 따려온 단일민족인 우리 3천만 조선민족이 38선을 개선으로 인공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조선인민은 각각 남북에 분리된 조건 하에서 조국의 영예와 자유와 민주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인민들은 소련의 진정한 우위적 성원 하에서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건하는 역사적 위업에 있어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습니다.
開始いたしました。그래서 우리가 전취한 이 위대한 성과들은 북조선 인민들을 자기 정권 기관인 인민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결속시키고 통일시키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었습니다. 북조선 정치 정책에 대한 총화와 우리 조국의 정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수 현상들은 간단히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국이 처하여 있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환경과 극난한 각종 문제들을 내포한 조건 하에서 집합된 우리의 회의는 반드시 우리 조국에 소송된 정치 정세를 기탄 없이 궁금을 터쳐놓고 허위하며 우리 조국의 분열과 유엔조선 위원단의 책동과 남조선 단독설을 반대하여 투쟁할 유일한 공동택책들을 반드시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의 위기가 닥쳐온 엄중한 이 시기에 처한 우리가 통일되지 않고 또는 우리 조국을 분열할 위기를 배격하지 않고 우리 조국의 남쪽 반도를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기도를 분쇄할 일대 구국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조선 인민들과 후손들에게 대하여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닌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조선 근로인민당 백남은 씨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남조선 오늘의 암흑상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남조선 노동당 박헌현 선생은 남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하시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의가 가진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지적하였습니다.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의가 전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며 그의 참된 감과 위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회의는 조선 전 애국 세력의 통일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통일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 회의를 비방하면서 이 회의가 기어코 실패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가 핵도 경제 부흥도 볼 수 없으며 국민은 빈곤과 기아의 비참한 불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민주세력이 탄압되며 경찰의 포악과 테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에 예속되고 그 시민들도 과하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조선 모든 애국세력의 전체 통일이 이때까지 없을 것을 제국주의 친학자들은 자기 식민지화 정책에 이용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의는 이 결점을 고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함께 맹진합시다. 박헌영 선생의 자세한 보고에서 남조선의 비참한 전경을 듣고 모든 대표자들의 가슴은 비분과 증오감에 설리었습니다. 이날의 회의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금두봉 선생께서 귀열을 선언하시었습니다. 조선 한국 독립당 김구 씨 일행은 회의 제3일에 도착하였으며 남조선 민주독립당 홍명희 씨도 내참하게 되었습니다. 일동은 김 장군을 따라 회장으로 들어갑니다. 하였습니다. 김구 씨는 이번 연속 회의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5국분열의 위기를 만부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기를 상속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독립당 조소항 씨도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뒤이어 홍명희 씨는 민족 자결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진술합니다. 이상 세 분의 인사 말씀이 끝난 다음 남북조선 정치정세 보고에 대한 열렬한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북조선 노동당 이주원 씨를 비롯하여 남조선 민주애국 청년동맹 김종철 씨,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 김정수 씨, 남조선 노동당 홍남표 씨, 북조선 민주여성 청당맹 김규선 씨, 북조선 민주당 전성원 씨, 남조선 근로인민당 송강 씨, 남조선 인민공화당 윤성산 씨, 북조선 문화예술 총동맹 홍순철 씨,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허성택 씨, 남조선 민중동맹 황욱 씨, 제1번 조선인연맹 이동민 씨,
조선노동당 김민산 씨, 남조선 건민의 이극노 씨,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김옥희 씨, 북조선 민주청년동맹 이영삼 씨, 남조선 민주당 유해봉 씨, 남조선 기독교 민주연맹 김창준 씨, 남조선 직업총동맹 최경덕 씨, 남조선당 김춘규 씨, 남조선 전국 유교연맹 김응섭 씨 등 많은 토론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비법적인 유엔 결정을 반대하며 남조선 단선을 절대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제4일에 홍민희 씨가 낭독한 남북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정서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표시하는 역사적 문헌인 것입니다. 이극노 씨로부터 민족 통일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3천만 형제 자매에게 호소하는 경문이 통과 결정되었습니다. 고헌 선생께서 남조선 단선 단정을 반대하여 조국의 위기를 타개하는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명백히 진술하신 다음 여러 대표들의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대표, 북조선 민주당 대표, 남조선 인민공화당 대표, 북조선 기독교연맹 대표, 남조선 근로인민당 대표, 남조선 전농 대표, 남조선 문화연맹 대표, 민주학